피 한가득 민들레. 피었어요. 기다란 뿌리로 영양분을 잘 빨아들인 덕분이죠. 비좁은 틈새에서 꿋꿋이 꽃을 피워낸 모습을 보세요. 꽃은 작은데 참 많은 곤충들이 찾아왔네요. 한 송이처럼 보이지만 수많은 작은 꽃들로 이루어진 민들레는 한 송이 송이마다 꿀이 가득 들어있기 때문이에요. 바깥쪽부터 꽃이 피기 시작하는 민들레는 날마다 꽃이 피는 모습이 달라져요. 꽃이 지고 난 꽃대는 쓰러졌다가 끝이 하얀 봉오리처럼 되면서 다시 꿋꿋하게 일어서요. 그리고는 보송보송한 새하얀 가털이 되지요. 후 하고 가털을 불면 멀리멀리 날아간 가털은 여기저기에 내려앉아 싹을 틔운답니다.